자, 우리 이제 제가 1번은 약간 유명한 거예요. 오징어 짝짝 지포지포. 그래서 오징어는 그 머리 삼각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오징어 지포는 납작하게 해주시면 돼요. 납작하게. 오징어 짝짝 지포지포 짝짝 오징어 짝 지포 짝 오징어 지포 짝짝 되시죠? 그 다음에 꽃게 새우 꽃게 꽃게는 이렇게 꽃게 새우는 이렇게 아시겠죠? 그대로 이렇게 해도 돼요. 꽃게 짝짝 새우 짝짝 꽃게 짝 새우 짝 꽃게 새우 짝짝 이걸 다 3번도 되겠죠? 오징어하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징어 짝짝 지포 짝짝 꽃게 새우 짝 오징어 짝 꽃게 짝 여기 어느 정도 완전히 익숙하게 된 다음에 섞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뇌를 하도 안 하는 것들을 자꾸 해줘야 내가 활성화가 되더라.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박수를 한번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고. 자, 요거를 이제 올렸어요. 목장길 따라 밭길 거니러. 감자를 사러. 이게 뭐냐면 노래 아시죠? 목장길 따라 밭길. 그거를 바꿔서 감자를 사러 시장을 갔어요. 시장. 근데 감자가 없어 못 사왔어요? 고구마를 사왔어. 자, 그래서 나중에는 스타트를 할 때는 감자 고구마 짝짝 되시죠? 한번 가볼까요? 노래도 부르시면서 음률도 정확하게 시작. 감자를 사러 시장 갔더니 감자가 없어 고구마 사왔네. 감자를 사 시장 갔더니 감자가 없어 고구마 사왔네. 감자 고구마 너무 잘하셨어요. 자, 두 번에 오이를 사러 갔더니 없어서 뭐 사왔어요? 호박 사왔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수박 뿌리신 귀여운 수박 좋아요. 시작. 오이를 사러 시장 갔더니 오이가 없어 수박 사왔네. 오이를 사러 시장 갔더니 오이가 없어 수박 사왔네. 오이 수박. 이거 잘 안 되네. 우리 어르신 선생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 2절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 가사 그대로 있으니까 보고 한번 가볼게요. 준비 여러분들만 시작. 감자를 사러 시장 갔더니 감자가 없어 고구마 사왔네. 감자를 사러 시장 갔더니 감자가 없어 고구마 사왔네. 감자 고구마 오이를 사러 시장 갔더니 오이가 없어 수박 사왔네. 오이를 사러 시장 갔더니 오이가 없어 수박 사왔네. 꽃게를 사러 시장 갔더니 꽃게가 없어 새우 사왔네. 한 번 더. 꽃게를 사러 시장 갔더니 꽃게가 없어 새우 사왔네. 꽃게 새우. 오, 잘한다. 이거 두 개 해서 두 개 했다가 얼른 하나 빼는 거예요. 꽃게 새우가 아닌가? 아니고. 꽃게에서 손가락을 쓰시면서 네 활성화. 꽃게 새우 짝짝짝 시작. 꽃게 새우. 잘하셨어요. 자, 요렇게 해서 지금 하나 가지고 계속 나오고 오고 있어요. 요거가 이제 마지막 판. 제가 만들어 보니까 내 눈에 날카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트레스를 버리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머리,
머리에 있는 걱정것을 버리라고 하나 둘 셋 하신 다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한다고? 장판 쏘듯이 팍! 한 번 더 팍! 하시는 거예요. 자, 머리부터 가고 그 다음에는 어깨에 있는 짐을 털어버려야 돼. 하나 둘 셋 넷 팍! 팍! 하나 둘 셋 넷 팍! 팍! 자, 스트레스 펌프 할 경우는 머리부터 잘했다고 쓰다듬어 주시면 돼요. 쓰다듬어 주시면 돼요. 가슴도 쓰다듬고 배도 쓰다듬어 주시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절에 가서는 가슴 마음 안에 혹시라도 속상하니 누구와 나한테 무슨 얘기한 거 있다 그러면 두드리시면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팍! 팍! 안 돼요? 제가 해줄게 해줄게 버리는 거고 네 번째는 자 뱃살 좀 버려요. 하나 둘 셋 넷 조인희 선생님 제일 먼저 버리고 싶나봐. 네 가지.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올려드렸어요. 노래는 목장길 따라. 자, 가보겠습니다. 자,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하셨는지 몇 개 중에서 하나씩만 한번 자신 있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해봐야 돼요. 박수! 따로! 하나 둘 셋 넷 갑니다. 머리 스트레스 하나 둘 셋 넷 어깨는 스트레스 버리고 파파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어깨 있는 짐도 버리고 잘했어요. 아유 사랑한다 너무 잘했다. 아이 좋아 짠다 박수 짠다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는 마음에 있는 거 버릴게요. 파파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음에 있는 거 또 버릴 거예요. 아우 너무 잘했어. 어깨 아유 좋아 아유 행복해.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뱃살도 버리고 갑시다. 뱃살도 버리고 하나 둘 다 같이 버려요. 버려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아유 행복해. 한 번 더 머리부터 만져줘요. 하나 둘 셋 넷 어우 사랑한다. 아유 행복해. 여기서 끝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아까 박수도 시작했고 여기까지 왔네요. 그쵸? 자, 이거 네 가지 중에서 나 한 가지는 자신있게 할 수 있다. 자, 우리 반장님. 반장님이 총대를 매야죠? 반장님 총대를 맬 거예요. 자, 어떤 걸 하나 해볼까요? 자, 제가 본 게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글을 준 것 같지는 않아. 네. 제일 먼저, 제일 처음 거 한번 해볼까요? 주먹 좀 봐. 아니. 노래. 아, 여기서. 여기서. 이거. 전체를 다 해서 주먹, 감자박수, 아니면은 뭐, 감자를 사러 시장 갔는데, 아니면. 당당하게 할까? 제일 처음. 당당하게 살자? 아, 그거 한다고? 뭐 할까? 시부야 한다고? 그냥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요거 1번만 해주세요. 스트레스 버리는 거, 머리 스트레스.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따라 해주세요. 준비, 갑니다. 준비. 갑니다. 1절만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파
잘했어요. 오, 갑자기 시켰는데 잘하네요. 선생님 계시네요. 선생님 계시네요. 나오시고 경쟁이 생겨가지고. 자, 스타트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손이 한 손은 오른손으로 시작하면 왼손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손 해주시고 대장 해주시고 아시겠죠? 하나 둘 여기 이렇게 하기 불편하잖아요, 그죠? 하나 둘 어깨 만져주시고 가슴 배 이거 순서를 아시면 좋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이 손이 어디 갈 줄을 몰라 방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아유 다 해도 돼요. 마음대로 하셔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네 그렇게 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셔도 되는데 아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하고 반대손 이렇게 앉아주시고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소연 선생님 선생님 기다려서 해주세요. 거기서서 선생님은 3번 4번이에요. 아시겠죠? 3번 4번 준비 갑니다. 갑니다. 좋아요. 생리 발랄하게 아주 너무 잘해주셨어요. 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이혜원 선생님 한번 박수 해주세요. 잠깐 나오세요. 감자, 감자, 짝짝, 고구마, 괜찮아요. 헷갈려도 우리 같이 헷갈리면 되니까. 자 우리 감자, 고구마와 오이, 호박을 해주세요. 오이, 호박. 네, 자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감자 감자 짝짝 그거 박수나 시작. 감자 감자 짝짝 고구마 고구마 짝짝 오이 오이 짝짝 호박 호박 짝짝 감자 짝 고구마 짝짝 오이 짝 호박 짝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짝짝. 오 박수 박수. 오 좋아요. 자 천미옥 선생님 맨 앞에 계시니까 앞으로 오셔서. 우리 감자를 사러 시장 갔더니 감자가 없어서 고구마 샀네. 노래. 또 놀이교실 하는 선생님이라서 목소리가 좋아요. 자, 노래를 들어볼게요. 같이. 감자를 사러. 시장 갔더니 감자가 없어서 고구마 샀네. 자, 시작. 감자를 사러 시장 갔더니 감자가 없어 고구마 사왔네. 감자가 없어 시장 갔더니 감자가 없어 고구마 사왔네. 감자 고구마 감자 고구마 감자 고구마 감자 고구마 감자 고구마 감자 고구마. 와 잘한다 그쵸? 아주 살랑살랑 살랑살랑.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앞에 나와서 강사가 뻣뻣하면 되게 뭐랄까 자신 없어 보이는데 뭔가 몸을 움직이면 자신감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되게 발랄하겠고 그쵸?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웅을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누가 웅 소리 아니죠? 소리 안 나죠? 아니, 나는 벨소리가 들린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 아이고, 제가, 우리 뭐지? 아이즈와라. 아이즈와라. 그거를 영상을 잠깐만. 잠깐만. 그거 잠깐만. 아이즈와라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거 우리 영상 하나 찍어야 돼서 조금만. 잠깐만요. 아이즈와라.